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미래에 살아갈 길을 가르쳐주고 또 그 길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엄마의 매우 중요한 역할인데요. 하지만 잘못된 교육 방식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요특집 그녀가 돌아왔다에서는 엄마들을 위해 진로교육의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네, 수요일마다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는 우리 아이 진로찾기. 오늘도 이희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요즘 엄마들을 보면은 진로지도가 무엇이고 이것이 언제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다 넓은 안목으로 지혜를 가지고서 자녀의 올바른 자신의 진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를 도와주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네. 네. 자, 매주 수요일 저희 특집과 함께 해주고 계시는 교육의 나침판이라고 할 수 있죠. 조연심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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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벌써 올해가 이번 주가 지금 4주차가 됐네요. 네,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진로교육하면 보통 부모님들은 막 말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이 아니라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진로교육은 부모가 스스로 올바른 길, 제대로 된 길, 행복한 길을 가는 거라고 하네요. 우리 어머니들이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는지 한번 진단해 보시고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아이에게 진짜 진로는 아 내가 제대로 가는 거다라는 거를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멋진 말이네요. 네.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 네. 제 등이 어떨까요? 네, 그러면요. 우리 자녀의 진로 교육을 위해 쓰는 엄마들을 위한 수요 특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그녀가 돌아왔다 시작합니다. 네, 지난주에는요, 우리 자녀 세대가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었거든요. 대표님, 네 번째 시간이에요. 어떤 내용이죠? 네, 이번 주 주제도 좀 쇼킹합니다. 그래요? 네, 당신의 페이스북 점수는 몇 점입니까? 아, 이게 진로지도랑 관련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진로가 앞으로 당장 5년이나 10년 후부터 굉장히 많이 바뀔 예정인데 그게 인터넷과 연결돼서 온라인과 연결돼서 많은 진로 바뀌는 상황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학교에서 받는 점수만큼 훨씬 더 중요한 게 앞으로 이 소셜 점수라고 하는 페이스북, 구글, 네이버에서 보여지는 네네. 본인의 점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점수를 어떻게 해야 만들어낼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고 좋게 이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설정이었어요. 그 SNS 열심히 하세요? 안 해요. 네, 저는 참 열심히 하는데 사실 네. 이게 진로나 이런 쪽이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렇죠? 싶거든요. 궁금해요. 굉장히 네.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자세히 또 내용을 들어봐야겠죠. 방송 최초로 시도하는 프리미엄 진로 특강쇼 자녀 진로 안녕하십니까? 그 네 번째 강의입니다. 당신의 페이스북 점수는 몇 점인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벌써 온라인 특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진행하는 내용은 아마 여지까지 들어보셨던 내용하고는 완전히 이런 게 있어 싶을 정도로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오늘 제목 잘 보시겠어요? 당신의 페이스북 점수는 몇 점인가? 아니 이게 학교에서 점수 맞는 것도 지금 높은 점수 맞기 너무 힘든데 페이스북까지 점수를 맞아야 되나 이걸 사실 하지 않는 분도 너무 많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막 온라인이랑 연결돼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이런 세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무슨 점수 관리를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온라인 속에서 도대체 점수는 어떻게 매겨지고 있고 나에 대한 평판을 어떻게 만들어야 나의 진로까지도 영향을 받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해법을 좀 풀어볼까 합니다. 네. 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화 아바타 우리가 굉장히 재밌게 봤던 거 기억하시죠? 네. 벌써 4년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때 가장 이슈가 됐던 건 이 오프라인에 내가 현재 존재하는 이 모습하고는 사뭇 다르게 가상현실 속에서
나는 굉장히 내가 상상하는 모습 그대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오프라인에서는 다리가 좀 불편했었는데 온라인 속에서는 완전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굉장히 영웅 같은 모습으로 비춰졌었죠. 도대체 이 아바타라는 얘기를 갑자기 왜 꺼내왔을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영화 아바타랑 지금 현실 속의 온라인은 여러분한테는 똑같이 전부 다 가상현실 같다라는 생각을 가질 것 같습니다. 네. 맞죠? 네. 그렇죠. 도대체 내가 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상상 속에서만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온라인 속은 우리가 컨트롤 가능하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을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속에서 내가 제대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평판을 유지하고 제대로 점수를 좋게 맞이할 수 있다면 분명히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MC분들 누군가가 궁금하거나 아니면 뭘 알아봐야 된다고 할 때 요즘에 어떻게 행동하세요?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그렇죠. 들어가죠. 그렇죠? 들어가고 네. 또 검색창에 검색하시죠.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다. 그리고 뭐 연예인이든 누구든 누가 딱 나와서 얘기를 시작하면 요즘 우리 아이들은 바로 뭘 하냐? 검색을 시작해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혹시 검색창에서 본인의 이름을 검색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네, 우리 MC님들은 당연히 있으신데 우리 네. 어머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본인 이름을 혹시 온라인에 네이버에 아니면 구글에 검색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검색해본다는 생각 자체도 안 하셨을 거고요. 검색을 했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또 다른 쇼킹한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도대체 이 검색되는 건 도대체 유명한 사람이나 연예인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의 디지털 평판의 점수가 올라가서 이 점수가 인정된 결과가 만약에 검색창에 다양하게 노출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그냥 막연하게 저 세상은 나랑 다른 세상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시스코가 발표한 자료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이제 앞으로의 삶이죠. 지금부터 한 9년, 10년도 안 남은 것 같아요. 이게 만물 인터넷으로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희미해진다고 합니다. 만물 인터넷의 저 IoT는 IoT 귀뚜라미 보일러 기억하시죠? 요즘에 광고에도 나오죠. 인터넷 오브 띵스. 띵스가 사물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물이 다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연결된 세상에서는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희미해질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런 연결된 세상에서는 내가 보여지는 상황이 전부 다 데이터화 된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이 오프라인에 보여지는 인적 사항, 뭐 성별, 나이, 지금 학교를 어디 졸업했는지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온라인상에서 보여지는 행동이 중요하게 된다는 거고요. 앞으로 이 온라인상에서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된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리고 무엇을 잘하는 사람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데이터, 디지털로 변화할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디지털 평판 경제. 평판이라고 하는 건 우리 오프라인 상에서 저 사람 굉장히 명망 있고 덕이 높고 이런 쪽의 평판을 얘기를 했을 거고요. 여기 보면 평판 경제까지 얘기하면 우리가 오프라인에 있는 이 평판은 어디서 관리를 하느냐. 우리 보통 알고 있는 신용정보회사에서 네. 저희를 평판 관리를 다 끝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대출을 이만큼 내줘도 돼. 보험 심사할 때 이런 적용을 해주면 돼 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해 주는 게 신용평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디지털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물건을 사거나 소비할 때 그다음에 뭐 경제적으로 어떤 그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인과 만날 때도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오프라인에 마주치는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온라인 속에서 전혀 얼굴을 보지 않았지만 굉장히 친밀하게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경우가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데이터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네. 중요한 건 그거죠. 내가 알 때만 만약에 데이터가 정립이 된다 그러면 보일 때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디지털 세상에서는 내가 모르고 한 행동,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을 누군가가
데이터로 바꾸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게 무서운 거죠. 네. 네. 자, 한번 우리 물건 살 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요즘에 물건 살 때 예전 같으면 광고를 보고 샀습니다. 네. 그렇죠. 광고에 나오는 연예인을 보고 아, 저 연예인이 쓴 거면 나도 괜찮아. 그 물건을 샀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구입하세요? 아마 그 검색을 해서 네. 네. 그중에 최저가뿐만 아니라 사용자 리뷰를 가지고 그렇죠. 그 사용자 리뷰 중에서도 요거 그 기업이 돈 주고 고용한 것 같아 라고 하는 건 또 귀신같이 골라내시죠. 맞아요. 그리고 이건 진짜 소비자가 쓴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서 물건을 사기도 하죠. 그리고 사실 이게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나 이렇게 외국이 훨씬 더 많이 쓰는데 트위터뿐만 아니라 이 소셜에서 보여지는 이 우리가 쓰는 글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적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점수가 쌓이듯이 얘네가 없어지질 않아요. 중요한 건 디지털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사라지지 않는다. 네. 그래가지고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면접을 보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한 조현심입니다.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할 자신 있습니다. 대인관계도 굉장히 원만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옆에서는 데이터로 디지털 평판 조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내가 썼던 언어 어떤 걸 공유했는지 어떤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지가 점수화 수치화돼서 내가 주로 썼던 단어가 다 부정적이거나 예. 그리고 내가 같이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뭐 가령 아주 극하게 테러에 연루돼 있거나 이런데 제가 막 거기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이러면 이 저를 채용하려고 하는 회사에서는 아, 이 사람은 건전하지 않은 대인관계를 가지고 있음. 아 무섭다. 그리고 말과 행동이 네, 다르다라고 네, 네. 평가하겠죠. 그래서 입사 기회 자체가 없어진다라는 게 네. 앞으로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네. 오프라인에서 보여지는 내 모습만큼 똑같이 온라인에서도 그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네. 자, 혹시 요즘에 그 저 모든 것들이 연결된 거에서 가장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이슈가 되는 게 에어비앤비인데 뭔지 네. 아시죠? 숙소 숙박 네. 공유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가도 내 집 같은 데서 잘 수 있는 네, 것이야. 네. 너무 편하게 가격도 아주 좋게. 그런데 내가 프랑스 파리에 에어비앤비에 있는 집을 하나 예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절당했어요. 왜요? 이유를 몰라요. 네. 근데 알아봤더니 네. 페이스북 친구가 100명밖에 안 돼서 그것도 거절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이게 공유 사이트고 온라인으로 내 방에 거래 상태가 전부 다 공개가 됩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한테 빌려줘봤자 별로 방이 홍보되거나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해.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네. 돈이 많다고 뭐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구나. 미래 세상에서는 신용,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이 수치화가 돼서 돈이 별로 필요 없어도 사실은 사는 데 지장이 없는 사회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점수를 쌓을 수가 있으니까요. 온라인상에서 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야 디지털 평판 경제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내가 알던 거랑은 사뭇 다른 경제구나라는 것을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디지털 평판을 논하기에 앞서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빅데이터라는 거일 거예요. 빅데이터가 뭐지? 우리는 여지까지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가 그냥 빅데이터 세상이에요. 빅데이터 전문가를 양성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앞으로 뜨는 직업이니까 빅데이터와 관련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는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빅데이터 자체가 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자, 디지털 환경 상황에서 이 만들어지는 모든 데이터, 가령 글, 사진, 이미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데이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빅데이터 자체로는 사실은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그럼 도대체 이 빅데이터가 왜 중요하냐? 바로 빅데이터는 두 가지 엄청 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예전에 올려놨던 사진이나 글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걸 통해서 당신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 시간에 거기에 있었다는 걸 증명을 합니다. 요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큐레이션 기능을 굉장히 재밌게 해줍니다. 오늘 똑같은 날짜에 2011년에 오늘 나는 무엇을 했고 네. 2012년에 나는 무엇을 했고 나는 기억을 다 까먹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냥 내가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찍어서 올렸던 사진, 만났던 사람들과 뭐 먹었던 거 이런 거 이게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 페이스북을 보면서 아 5년 전에도 저는 여전히 이렇게 바쁘게 살았구나 라는 거를 또 한번 확인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렇게 증명하는 것만 하면 아 그냥 그렇구나 생각할 텐데 더 무서운 건 바로 인터넷은 당신이 올여름 무슨 일을 할지를 안다는 거예요.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나의 빅데이터가 쌓이면 아 이 사람은
소비자 패턴이 어떻고 어떤 사람들과 사귀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거다라고 예측을 한다는 거죠. 이 예측 중에 하나,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인터넷을 뭔가를 하다가 잘못해서 대출 광고를 클릭한 거예요. 뉴스를 보다가 막 이렇게 올라오니까. 근데 자기는 그걸 누를 생각이 없었어. 그런데 이 대출 광고를 클릭을 딱 함으로써 인터넷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아, 이 사람 돈 필요한 사람이구나. 세상에. 자, 그러면 한번 미래의 고용주, 우리 아이가 일을 하든 우리 어머니가 다시 일을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 고용주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인터넷으로. 그러면 뭔가 나도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디지털 기록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기억을 해보시면서 가장 좋은 건요,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아주 뛰어난 프로젝트,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과 만나고 있는 그 순간, 그런 거 있죠. 긍정적으로 내가 이런 책을 읽고 있다는 것들을 온라인에 알게 하라는 거예요. 꾸준하게. 그런 것들이 증명되면 그게 아주 엑셀런트한 경우고요. 그 다음에 중간 평균은요, 아예 검색이 안 되는 게 중간입니다. 가능한가요?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검색이 안 되는 게 그나마 중간 평균이고요. 최악의 경우는 비속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휴가 때문에 낸 병가 소식. 이게 뭐냐면 분명히 회사에는 아프다고 병가를 냈어요. 그런데 내 친구가 주책바가지, 내 친구가 페이스북에서 네. 같이 노는 사진을 올려버린 아이고. 거예요. 그런데 요즘 페이스북 얼마나 똑똑한지 아시죠? 얼굴을 인식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나도 신경을 안 썼는데 아예 내 타임라인에 제 얼굴을 인식한 페이스북이 나까지 같이 그곳에 있다고 증명을 해버린 거야. 근데 그걸 참 이게 연결의 연결 세상이다 보니까 우리 상사가 보신 거죠. 아이고, 저런. 나는 분명히 아파서 병가 중인데 이 해변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노출이 된 거죠. 그러면 사장님이나 고용주는 두 가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을 계속 데려갈 사람이다 생각하면 모르는 척 하겠죠. 그런데 저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오늘 내일 내가 정리를 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딱 그 사람이 출근했을 때 뭘 해놓을까요? 그 온라인 속에 보여지는 화면을 캡처를 떠서 딱 놓겠죠. 그리고 당신에게 사직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근거가 돼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빅데이터 시대에서 평판 경제로 넘어오면서 제일 중요했던 핵심 중에 하나가 네가 어떤 삶을 살든 인터넷은 너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난 저런 사람 원하지 않아요 이래도 이미 인터넷이 나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똑하게 차라리 이렇게 어차피 그럴 거라면 제대로 알면 무섭지 않을 수 있겠죠. 자, 디지털 평판 점수 높이는 방법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핵심은요, 일단 온라인에 존재하시라는 거예요. 존재를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데요. 자, 제가 온라인에 존재하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은 블로그를 운영하라고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블로그 하라 그랬더니 대부분 이러시더라고요. 블로그에 쓸 말이 없다고. 맨날 밥 먹고 애들 학교 보내고 잠깐 뭐 집안일 하시다가 점심때 돼서 또 애 챙겨오고 이런 단순한 일만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면 사실 올릴 말이 없지요. 네. 그래서 올릴 만한 뻘짓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왜 뻘짓이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돈을 버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온라인이 좋아할 만한 일을 하시라는 거야. 지금 당장은 돈과 연관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이런 모습으로 살 거다라고 결정을 하셨으면 그거와 관련된 일을 뻘짓으로 하시고 그걸 기록하시라는 거야. 했다라는 거를. 그래서 내가 나중에 우리 아이를 최고의 마케터로 키우고 싶다. 그러면 뭘 가장 온라인이 좋아할까요? 얘가 마케팅을 잘하고 좋아한다라는 걸 알게 해야 되잖아. 그 방법은 바로 블로그에 얘가 마케팅 관련된 책을 계속 읽고 있는 걸 거기다가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케터들과 만나서 인터뷰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올려보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잘된 마케팅, 실수한 마케팅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블로그에 차곡차곡 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온라인 포트폴리오가 되겠죠. 네. 자, 이 지금 말한 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의 연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디지털 기록을 남겨라. 뭘 하든지 이게 기록으로 남기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기억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 전쟁터에서도 매일매일 썼던 일기 때문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역대 왕들의 일들을 기억하는 것도 옆에 사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그림과 글로서 그 임금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해놨기 때문이죠. 똑같이 우리의 삶을 누군가가 기록을 해준다면 아마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조금 더 되돌아보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도 나를 대신해서 기록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스스로 나를 기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열정적이고 굉장히 매너 있고 굉장히 뭔가를 잘하고 있다는 걸 계속 남기라는 거고요. 그리고 핵심 중에 하나는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라는 거죠. 1년 전에 기록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띄엄띄엄. 그러면 온라인이 나를 평가할 때 이 사람은 꾸준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한번 시작하면 꾸준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야 아,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핵심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NS는 결국 미디어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런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자격을 갖추고 뭔가 좀 있어 보이고 괜찮게 뭘 정말 잘해야 이렇게 노출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SNS는 그것 자체가 미디어 기능입니다. 1인 미디어 알고 계시죠? 그러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온라인을 통해서 그냥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게 되는 세상입니다. 조금 이 페이스북 점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조금 더 이 노화가 정립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는 퍼스널 브랜드로 승부하라. 이제 기업이 나를 책임지지 않고 나 스스로 나를 책임지는 세상이라고 하죠. 그럴 때 기업 브랜드뿐만 아니라 나 개인의 브랜드가 굉장히 필요해진 세상이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퍼스널 브랜드로 승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법을 다음 시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요, 디지털 시대 직업 능력 개발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참, 저도 굉장히 SNS를 열심히 하고 블로그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좀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생각 없이 그냥 올렸었는데 이게 다 수치화가 되고 지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잘 열심히 해야겠어요.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야 잘 배워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나에게 이득이 될 수 있게. 그렇죠. 솔직히 저는 SNS 잘 안 해요. 사실 잘 못하는 거겠죠. 특강 때 SNS를 통해서 나의 정보가 앞으로 이 인적 사항보다 더 중요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대표님 네. 이걸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안 하게 되면 자발적 이 난민으로 사신다고 볼 수 있죠. 도태되는군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일자리의 상당 부분이 인터넷이나 온라인과 연결돼서 진행될 이제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오프라인 세상에서만 일을 준비하고 미래를 찾는다고 하면 50%의 확률 이미 확률이 없어진 상황에서 찾는 네. 거니까 당연히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맞아요. 세상에서 뭘 해야 될지 더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죠.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단 연결은 하고 온라인 세상이 돌아가는 걸 좀 알면 의외로 또 만만한 게 또 그 세상입니다. 네. 우리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어머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그렇다면 이 디지털 경제가 진행되면서 어떤 일자리가 생기고 고용은 어떻게 되고 가장 중요한 소득은 어떻게 될지 그걸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아마 그게 제일 궁금할 거예요. 우리 보통 물어볼 때 야, 그 일 뜨니? 뜨냐고 물어보는 건 그렇죠. 돈이 되냐 안 되냐 맞아요. 그렇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럼 그거 하려면 뭐 준비하면 돼? 자격증 따. 여기까지 그렇게 살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이 일들은 자격증이라는 부분으로 이 딱 정해진 룰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일을 하면서 그 일로 사람들이 많이 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내가 정리해냈던 것들을 받아들이거나 하는 그 결과치가 쌓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일이 내가 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네. 하나 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업이 지식소통가예요. 처음 들어보셨죠? 네. 제가 만든 직업이거든요. 제가 7년 전에 지식소통가를 한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왜 지식만 소통시키냐? 남자도 그러면. 소통시키고 이것저것 다 소통시키는 소통 전문가가 돼야지. 그럼 대부분 소통 전문가 하면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알 때 배려해주고 경청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식소통가가 사람 한 명 한 명을 살아있는 지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지식을 필요로 하는 곳에 소통시키는 일, 말하자면 브로커거든. 네. 지식 브로커. 네, 네. 이걸 하는 게 제 꿈인데 이걸 소통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설명이 필요 없어야 소통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사람 딱 이름만 되면 아, 그 사람 직업이 뭐고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고 지금까지 뭐 앞으로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네이버에 검색해 보세요. 아, 이름만 네. 검색해도 그 사람이 인물 평가부터 시작해서 인물 정보부터 모든 카테고리라고 하죠. 뭐 네네. 블로그에도 나오고 카페, 뉴스, 책 정보, 전문 정보 이 모든 거에 검색이 다 되면 사실 설명이 필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바로 소통됩니다. 네. 이런 것들 이렇게 그럼 지식 소통을 하기 위해서 당신은 뭘 하냐고 물어보죠.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1년에 한 권씩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남들은 이걸 작가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걸 소통시키기 위해서 강연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강사라고 부르는데 저는 강사가 꿈이 아닌 거죠. 토크쇼도 하지요. 칼럼도 쓰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식 소통가라는 그 직업을 잘하기 위해서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게 직업으로 지금 인식하느냐? 아직은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차곡차곡 디지털에 지금 쌓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 일이 뜨는 일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2020년, 2030년 뜨는 직업에 지식 브로커가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미래 세상에 뭐가 뜨지라고 하면서 막 그거 어떤 자격증이 필요하지 이걸 준비하는 것보다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 있죠. 가슴 뛰게 뭘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일을 그냥 해보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일을 차곡차곡 기록을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게 된다. 그러면 그게 직업이 되는 세상이 바로 미래의 세상입니다. 그렇군요. 이 빅데이터를 SNS, 그 소셜 미디어 서비스와 연동을 해서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신뢰지수가 강력해질 거라고 하셨는데 요즘 SNS 보면은요, 특히 이런 이제 더운 여름철에는 여성들은 노출하는 뭐 남성들은 좀 복근을 과시한다는 아니면 왜 허세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제대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만약에 내가 트레이너예요, 직업이. 네. 트레이너면 스스로 자신이 자신의 몸을 복근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공개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신뢰지수가 확 올라가지 그렇죠. 않을까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거죠. 그리고 나는 굉장히 젊고 뭐 그냥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것만 만약에 노출하는 게 목적이면 막 그렇게 노출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네. 그게 나의 앞으로 일과 관련된다고 했을 땐 크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네. 라고 하면 개인적인 일은 절대로 노출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SNS는 미디어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여지까지 텔레비전을 보거나 뭐 잡지나 신문을 봤을 때 전부 다 정제된 화면을 봤잖아요. 네. 근데 그 화면 속에 나오면 우리가 일단 신뢰를 했죠. 네. 그런 것처럼 온라인에 보여지는 나도 스스로 내가 정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조금 단아하게 만들고 좀 더 예쁘게 보이게 노력하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전문성도 그러니까 그 안에서 노출될 수 있게끔 그렇게 자꾸 그런 모습들이 노출이 돼야 사람들한테 아, 저 사람이 저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저 일을 꾸준하게 하네. 네네. 그럼 내가 필요하면 저 사람한테 의뢰해야지 연결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런 세상입니다. 그렇군요. 네. 참 SNS를 그냥 재미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걸 활용한 일들 뿐만이 아니라 또 직업을 찾는데 그리고 창직을 하는데 굉장히 그렇죠. 열심히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부모님들이 또 아이들한테 조언을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디지털 평판 경제 세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우리 엄마들은 디지털보다는 사실 아직까지는 아날로그에 조금 더 익숙한 그렇죠. 세대잖아요. 하지만 이 복잡함 조금만 이겨낸다면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세상에서 살아남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 이거밖에 못한다고. 그럼 지금부터 배우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거 무서울까? 배우는 것 자체를 무서워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배우고 나서 시험 이제는 안 봅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것 자체를 조금 더 환영해서 배우는 힘을 좀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다음 주 주제는 어떤 내용으로 준비를 하셨나요? 다
다음 주가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이죠. 퍼스널 브랜드로 승부하라. 결국은 디지털 세상에서 내 몸값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다음 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다. 네, 그러니까요.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프리미엄 진로 특강쇼 자녀 진로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해 주신 조현심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요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녀가 돌아왔다 두 번째 코너에서는요, 오늘도 어김없이 자유학기제 체험 정보를 제공합니다. 현재 자유학기제는 의무교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살펴볼까요? 이번 주에는 자유학기제의 또 다른 체험처가 있다고 합니다. 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직업의 현장이 어떠한지 저희가 좀 담아봤고요. 네. 이곳의 청소년의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아주 종합적인 정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요. 네, 요즘은 정말요, 이렇게 청소년들이 진로나 직업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교육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전국 거점 지역에 국립청소년수련원 2개소, 그리고 우주활동, 농업생명, 해양환경이 특화된 국립청소년체험센터 3개소 등 총 5개소의 국립청소년시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의 활동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채은 씨가 얘기해서 이 5개소 중에서 네. 오늘은 뜨거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릴 수 있는 곳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바로 스쿠버 다이빙의 기술을 배우는 우리 아이들을 만나봤는데 말로만 들어서는 그냥 잘 모르겠죠. 얼른 뛰어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영덕으로 가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태백산맥이 동남쪽으로 뻗어내리고 있는 영덕은 경상북도 동북부에 위치해 있는데요. 바다 너머의 바다로 불리는 이곳에 바로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해양환경을 배울 수 있는 곳인데요. 청소년 인재 육성을 위해 해양안전, 해양과학, 해양문화, 수산과학 등 4대 영역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는 여성가족부 산하에 있는 준정부 기관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소속된 국립기관입니다. 청소년들의 직업 진로 기획 제공을 위해 세운 해양 특성화 기관으로서 기대되는 시간. 갯바위에 둘러싸인 파도 역시 기분 좋을 만큼 일렁이며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드디어 도착한 아이들이 하나둘씩 버스에서 내립니다. 좀 많이 신기하고 이제 앞으로도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수상 체험에 돌입하기 전 아이들은 스킨스쿠버에 필요한 이론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처음 만져보는 장비가 낯선지 요리조리 만져보는 아이들. 어떤 교육을 받을지 설레기만 합니다. 저희 그 자유학기제 연계 농어촌 청소년 레저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은 저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최하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재정 후원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유학기제와 연계를 해서 이 아이들이 이제 농어촌 아이들이 좀 보다 많은 그런 체험과 경험, 또 레저스포츠를 통해서 또 자기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한번 마련해보자, 그런 취지로 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유학기제 연계 청소년 스킨 스쿠버 캠프는 해양과 관련된 진로를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데요. 물과 친해지기 위해 우선 기본 동작부터 배우는 아이들. 스노클을 끼고 발장구 치는 아이들의 모습 귀엽습니다. 스쿠버 다이빙의 기본적인 스킨 다이빙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스킨 다이빙 여러 가지 장비들은 무엇이 있고 기술은 여러 가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조금 연습하고 실습하는 시간입니다. 해양으로 나갈 원대한 꿈을 키우며 아이들은 물길을 자유롭게 가로지르는데요. 마치 인어공주 같지 않나요? 자, 손 놓고 물 빼는 거 확실히 하면서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손 쓰는 거 아니고.
출발 신호를 보내는 선생님의 구령소리. 아이들은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며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갑니다. 그냥 해보고 싶으니까 재밌어 보이고 평소에는 체험하기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네, 해보고 싶어서 발목에 힘주는 거 그런 거 되게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재밌어요. 저희 그 농촌 소학교에서는 이런 그 해양 체험을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해양 체험 그 레저 스포츠 활동이 학생들에게는 엄청난 큰 경험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늦은 저녁. 강의실에서는 이론 교육이 한창입니다. 현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초 소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비교적 물이 얕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얕은 물에서 기압이 쭉쭉 가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세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상에서 느끼는 기압보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기압이 그 주변에 있는 나를 감싸고 있는 압력이 엄청 세지기 때문에 그 내 몸에 엄청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스쿠버에 대한 소개랑 그다음에 이제 장비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제 수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든지 그런 안전에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스킨스쿠버 직무 교육은 해양의 소중함을 일깨워줄 수 있는데요. 수중 공동체 관계 형성 및 수중 환경 보호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매듭 방법 한번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는데요. 매듭 묶는 방법은 수상에서뿐만 아니라 지상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쿠버 다이빙이 그냥 대회 같은 거나 그런 거에서 하는 거줄 알았는데 이제 배우고 나니까 이제 바다에서 생물도 관찰하고 그런 거 새롭게 알았어요. 바다가 좀 신비로운 것 같아요. 그 신비롭기도 한데 좀 위험한 것 같기도 한데. 네. 모든 교육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간 아이들. 취침 준비를 마치고 오늘 배운 교육들을 얘기하면서 한바탕 수다를 떠는데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아, 너무 재밌었어요. 물에 계속 놀고 싶어요. 그냥 제가 하지 못했던 거를 하니까 좀 더 새로웠던 것 같아요. 오늘보다는 더 수심 깊은 데 들어가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뭐 설레기도 하고 뭐 진짜 해보면 재밌을 것 같거든요. 레저 스포츠 체험 활동과 진로 체험의 기회를 통해 자신만의 꿈을 키워가는 아이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요즘 날씨도 더운데요. 화면 보니까요. 저도 빨리 뛰어들어가고 싶네요. 좀 배워보고 싶은데요. 요즘에 레저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네. 그래서 이 스킨스쿠버 배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네. 스킨스쿠버 직업 기술을 통해서 수중 공동체 관련 형성 및 수중 환경 보호에 대해서 네. 배울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 한 번쯤 체험해볼 수 있을 만한 게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이렇게 교육기관이 많다고 하니까요. 아이들이 다양한 직업 체험을 통해서 자신만의 진로, 직업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만의 직업을 찾아가는 과정, 우리 아이의 짭캠프에서 또 다른 직업의 세계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아이 잡캠프 오늘도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관심 있어하는 핫한 직업 정보 소개합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바로 네. 바리스타입니다. 아, 정말 저 궁금해요. 네, 저도 궁금해요. 네. 저도 커피도 좋아하고 그 과정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어떤 사람 손에 따라서 또 배합에 따라서 막 그 커피 맛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궁금한데 오늘은 고향커피학원의 한미영 대표님 모시고 바리스타라는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향커피학원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하고 있는 한미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바리스타가 하는 일을 우리가 바리스타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냥 커피 내리는, 커피 만드는 이 정도라고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스타가 하는 일을 정확하게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커피숍 다니시죠? 그럼요. 엄청 자주 가죠. 네네네. 거기에서 바리스타 분들이 하시는 걸 보시잖아요. 네. 제일 먼저 그러면 딱 띄는 게 무엇인가요? 무슨 일을 하시던 거예요, 그분들이? 커피 내리고 뭐 이렇게 라떼 아트라고 하네요. 그런 네, 것도. 뭐 우유도 해서 그림도 네네. 그리고 네 바리스타는 기본적으로 커피나 음료를 제조하는 사람이에요. 저희가 빵을 만드는 사람을 아시죠? 파티쉐? 네. 네. 음식을 하는 네. 사람은 요즘엔 다 셰프. 네, 셰프라고 하듯이 커피나 음료를 제조하는 전문인을 바리스타라고 하는데 네. 파티쉐랑 셰프랑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뭔가요? 달라요? 직접 주문을 받으세요. 아 그렇죠. 손님들한테 네네. 아, 네, 뭐 어떤 거 드실게요? 어떻게 드릴까요? 뭐 단 거 좋아하세요? 이렇게. 네네. 그러니까 바리스타는 기본적으로 음식을 제조하는 분들과 틀린 거는 고객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럼 바리스타로 일을 하려면은요, 뭐 특별한 자격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요. 자격 조건은 별로 없어요. 네. 연령대도 10대부터 60대까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요즘에 10대들도 이제 아르바이트 한 분들도 계시고 은퇴하시고 하시고 해서 그렇게 그러니까는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직업인데 네. 또 손님과 소통을 해야 되니까 그 소통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음료를 만드는 거는 제가 기술적으로 교육을 시키면 어느 정도 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고객을 눈을 보면서 네, 안녕하세요. 네,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는 게 되게 힘들어하세요, 처음에는. 아, 그럼 바리스타라는 직업을 하려면 커피도 잘 만들어야 되고 음료도 잘 만들어야 되지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손님을 접대하는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이렇게 에티켓? 매너? 이런 걸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기본 동작들은 배우세요. 아, 그렇군요. 손님한테 이렇게 서빙하는 방법이나 손님한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체를 못하세요. 아, 그래요? 너무 쉽다고 생각하시죠? 왜 못하죠? 아니, 근데 저도 아니에요. 선뜻 이게 안 나올 것 같아요. 바쁘기도 하고 신경 써야 되고 그냥 모르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하시죠? 네. 근데 집에서 만약에 가정주부로 10년을 있다고 하시고 딱 앞에 서서 고객이 오시면 얼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어 배울 때 막 영어 열심히 했는데 외국인이 딱 와. 말 못하죠. 그거는 막 하이 했는데 이렇게 되시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되게 쉬운 동작도 이렇게 막 손님이 딱 다가오는 순간순간 아마 굉장히 두려움이 많으세요. 그래서 일단 조리 있게 말해야 되고 막 손님의 취향도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어떻게 드세요? 이런 이 말 자체가 다 교육이에요. 난 저 커피만 잘 만들면 맛있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런 부분까지 배워야 되는 거군요. 아니, 맛있게 네. 만드는 거는 당연한 기본, 거고요. 네. 기본이 맛없게 만들면 당연히 안 가요. 안 가죠. 음식 맛이 없는데 저는 이제 커피나 음료도 음식이 네.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맛있는 거는 기본이어야 되고 커피라는 건 예뻐야 돼요. 예뻐? 그렇죠. 음료도 네. 잔도 예뻐야 그렇죠. 되고 막 뭔가 꽂아있는 거 생크림도 예쁘게 맞아요. 올라가 그렇죠. 그래야지 더 먹음직스럽고 그렇죠. 일반 음식이랑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네. 요즘엔 음식도 예쁘게 만들잖아요. 네. 그래야 되고 또 친절도 해야 돼요. 맞아요. 네, 되게 그래서 바리스타는 서비스 업종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러니까는 제조가 아니라 바리스타는 서비스 업종이에요. 네. 그렇군요. 몰랐어요. 색다른 걸 또 배웠네요. 오늘부터 이제 커피숍 가면 더 유심히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교육을 얼마나 잘 받았나, 어느 정도 됐나, 이게 얼마나 익숙해져 있을까,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바리스타 교육을 통해서 자신만의 꿈을 키워가는 우리 아이들, 그 꿈을 만들어가는 현장을 저희가 담아보았습니다. 은은한 원두향을 풍기는 이곳. 미래의 바리스타를 꿈꾸는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커피학원을 찾았습니다. 분주한 손놀림으로 로스팅한 원두에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데요.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마키아토까지 학생들의 손에서 다양한 메뉴로 재탄생했습니다. 좀 커피에 대해서 일반 교육기관이랑 다르게 좀 깊
지혜 있게 해요. 중학교부터 동아리 활동을 하러 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학교에서 계속 수요가 있어요. 이 바리스타를 좀 관심 있어 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동아리 활동이나 뭐 체험이나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단순한 체험을 넘어 전문 바리스타로 거듭나기 위한 자격증 시험 대비 수업이 진행됐는데요. 실제 커피를 제조하는 실습과 함께 원두의 종류와 로스팅 방법, 그리고 그라인딩 방법까지. 그치, 그러니까 뭘 잡아야 돼, 무조건. 광택을 잡아야 돼. 광택을... 커피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 공부로 필기 시험을 대비합니다. 처음에는 커피를 그냥 맛있게 먹는 데에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제가 맛있게 더 뽑아보고 싶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맛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선택하게 됐어요. 이론 수업에 이어 선수 커피를 만드는 실습이 시작됐습니다. 머신에서 커피 원액을 추출하고 스팀의 열기로 우유 거품을 만들어내는데요. 커피를 만드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긴장감이 감돌했습니다. 어떤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가요? 지금 라떼아트 수업 중이에요. 라떼아트가 뭐예요? 에스프레소에다가 우유를 거품 내서 그 거품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해야 되나? 주문하신 학생들이 직접 만든 커피가 평가대에 올랐습니다. 커피의 모양과 향, 그리고 맛을 음미하며 신중하게 친구의 커피를 맛보는데요. 꼼꼼하게 평가하는 것 또한 잊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아직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5점 중에 4점 정도? 네, 좀 물맛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처음에 비해서 많이 늘은 것 같아가지고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자캠프를 통해 향긋한 커피 한 잔이 만들어지기까지 바리스타의 노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세계 최고의 바리스타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그 꿈이 꼭 이뤄지길 바랍니다. 네, 영상 보니까요. 어릴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거의 커피 내리는 게 수준급인데요. 저보단 안 돼요? 내릴 줄 아세요? 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냥 집에서 그냥 그 커피 거름망 거기다 그냥 이렇게 맞아요. 하고 말지. 그리고 네. 뭐 아무리 따라해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럼요. 정말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 2025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을 직업으로 바리스타가요. 직업 상위 랭크가 되어 있다고 해요. 대표님. 네, 직접 이제 가르치시기도 하고 일을 하시니까요. 네네. 왜 이렇게 바리스타가 유망 직업 순위 상위권에 랭크가 된 걸까요? 바리스타 하면은 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거세요? 일단 멋있어요. 그쵸. 네. 이름도 멋있고 멋있는 것도 멋있고 그 사람한테 향기가 네. 날 것 같고 막. 맞아요. 그쵸. 네. 드라마에서 그렇게 멋있는 탤런트들이 나와서 멋있게 찍기도 해서 유명해지긴 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바리스타는요. 맛이랑 멋을 함께 창조하는 직업이에요. 단순히 맛있는 게 아니라 본인도 멋있어져야 되거든요. 네. 손님과 소통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멋있지 않은, 그렇다고 뭐 얼굴이 예쁘고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기의 직업에 프라이드가 있고 네, 너무너무 즐거워하면서 거기에 전문가적인 어떤 포스랄까? 네. 이런 게 같이 있다면 그냥 멋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 본인의 어떤 뭐 외모도 그렇지만 그런 걸 이렇게 드러내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 SNS도 많이 하잖아요. 네. 뭐 자기 찍고 뭐 셀카도 찍고 그렇죠. 그런 거를 본다면 멋있는 직종이기 때문에 우선 유망 직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무엇이 유망한가? 그러면 이게 나중에 되나? 그게 되게 궁금하신데 네. 저는 외식 산업을 되게 크게 봐요. 그러니까 바리스타라고 해서 커피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저는 외식 산업의 하나의 주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뭐 고깃집도 있고 뭐 치킨집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 미래에 커피숍, 그러니까 커피를 하는 사람이 그럼 그 직종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 외식 산업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외식 산업은 발전할 거예요, 쇠퇴할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발전하겠죠. 그렇죠. 집에서 네. 사 먹는 것보다는 네. 많이 사 먹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카페형 외식 산업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단순히 김밥을 먹는다고 쳐도. 네. 이왕이면 예쁜 거. 네, 요즘에 커피도 같이 나오는. 네, 맞아요. 네. 그냥 저희가 커피숍에 가면은 커피 한 잔에 샌드위치나 빵 먹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통합, 네, 통합되면 한식이랑 막 접목이 네네. 되면 네, 김밥을 맛있게 만드는 커피숍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군요.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는 네네. 네, 그런 걸 보신다면 네. 바리스타는 어느 직종이나 통합할 수 있어요. 네. 내가 김밥집에서 열심히 김밥 싸는 걸 배웠다. 하면 또 커피를 배우면 접목을 시켜가서 네. 그게 이제 창업이 될 수도 있고 아까 이제 말하면 창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커피 관련 직종들 많아요? 네 많죠. 어떠한 게 있나요? 커피가요 식물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농부부터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저희 나라에서 커피는 우리나라에서? 네. 아 우리나라에서 커피는 안 나요. 네. 열대지방에서 나기 때문에 그 농부는 지금 없고요. 현재. 예, 그러면은 그거를 무역하는 것부터 가는 거예요. 네. 무역하면서 좋은 생두를 고르는 사람을 큐그레이더라고 하고요. 네. 그 생두를 가져와서 로스팅을 하는 사람을 로스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리스타는 그럼 뭐 하냐? 그 원두를 가지고 음료를 제조하는 사람을 바리스타라고 해요. 커피 관심이 많고 이쪽으로 네. 뭐 좀 뭐라고 할까 재능이 있다 그러면 또 얻을 수 있는 직업도 굉장히 많네요. 그러네요. 네. 괜찮네. 자, 국가 직무능력 프로그램 NCS가 화제인데 바리스타도 NCS 기준으로 해서 전문과정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아, 네. 시청자분들이 NCS에 대해 잘 모르시잖아요. 네. 제가 잠깐 소개를 좀 드릴게요. NCS는 네, 국가에서 이러이러한 직업을 교육을 시킬 때 표준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리스타라고 하면은 커피 추출을 배우고 우유 스티밍을 해서 카푸치노 만드는 거 배우고 메뉴 만드는 거 배우고 고객 서비스 하는 거 배우고 등등 매장 관리하는 것도 배우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능력 단위로 이렇게 쪼개놨어요. 그걸 체계적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네. 그냥 자기가 전문가니까 내 말 믿고 따라와 이게 아니라 네. 국가에서 바리스타가 되려면 이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전문인으로 양성시키는 과정이고요. 네. 저희 고향커피학원도 거기에 승인을 받아서 네,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바리스타 되려면은요. 네. 꼭 자격증이 있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자격증은 필수 사항이 아니고요. 특히 바리스타는 바리스타 자격증은 국가 자격증이 아니에요. 아직 민간 자격증이기 네. 때문에 그냥 자격증은 자기가 본인이 원하시면 따시는 건데 교육이 길어요, 저희가. 네.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하라는 시수를 따지다 보면 바리스타 교육을 240시간을 기본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길죠. 240시간 네네. 동안 해야 되니까.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뭔가 이렇게 목표가 좀 있으면 좀 이렇게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그냥 자격증이라는 게 있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예, 아니지만 그래도 그걸 도전해 갖고 성취하는 그런 어떤 네네. 보람 같은 걸 느끼려고 그렇죠. 예, 따라고 하는 거지. 네. 기본적으로 맛있게 만들면 네, 괜찮습니다. 네. 취업 상황은 어때요? 지금 바리스타를 그러니까 주변에 카페 많으시죠? 네, 엄청 많죠. 네, 거기서 다 일하시는 분들이 바리스타세요. 근데 이제 아직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으신 분도 있으시고 아닌 분도 있으시고 아직 이 직종이 전문직으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되게 구인 구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직 전문 직종이 아직 제가 보기엔 조금 더 교육을 받고 산업이 좀 발달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픈데 바리스타 경력이 없으신 분들이 보통 최저임금으로 시작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요.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으시면 이제 라떼아트 아시죠? 막 하트 네네. 그리고 막 네네. 이런 거 그리실 만큼 교육을 받으시면 좀 올라가요. 네.
뭐 아르바이트나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최저임금으로 시작을 하고 바리스타에 대한 구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바리스타가 일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있겠죠? 네, 첫 번째 당연히 네.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 맛있는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노력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혹시 에스프레소 드셔보셨나요? 네. 저는 써서 써요. 그죠? 써요. 네. 네. 그 에스프레소를 저희는 매일매일 마셔요. 세상에. 그게 간별이에요. 맛있는. 그렇죠. 내가 맛있는 걸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는 내가 먹어봐야 알거든요. 그렇죠. 네. 누가 먹어주는 게 아니라 네. 그걸 베이스로 가지고 음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에스프레소를 맛보면서 맛이 있나 없나를 고민하고 예, 힘들어도 나중에 가면요 거의 에스프레소 너무 쉽게 마시세요. 저희 수강생분들도 맨 처음에 오시면 에스프레소 어떻게 먹어요? 네, 써서. 네, 이틀이면 다 드세요. 그래요? 예, 마시세요. 그리고 막 음미하세요. 아, 이거는 예, 그런 교육을 통해서 그렇군요. 그렇죠. 못 먹는 네. 음식이잖아요. 네. 되게 힘들어요. 근데 다 드시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맛있게 만드는 기술을 열심히 연마하시는 거고. 네, 두 번째로는 당연히 고객과의 소통 능력을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세 번째로는 당연히 상상력이죠. 네,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네네. 네, 기존에 있는 음료를 가지고 만들 때 나만의 음료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상상력, 창의성 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우리 아이들의 직업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먼 걸음 해주신 한미영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또 자녀 진로 교육을 걱정하는 엄마들을 위해서 수요일마다 다양한 직업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자, 엄마들의 자녀 진로 교육을 위해서 준비한 수요 특집입니다. 다음 주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인사드릴까요? 그럴까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